반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과사에 새로 8대도 들어왔고요.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17학번으로 4학년 2학기 현재 재학 중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재학 중인 오다연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쉽게 말해서 미디어를 매개체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학과입니다. 전공 세부 영역으로는 방송 영상, 광고 홍보, 그리고 언론 정보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야, 좀 커다란데. 노트북을 가져와 봤어요. 저희 학과에서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노트북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노트북은 되도록이면 잘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 잘 들고 다니는데요. 영상 촬영을 할 때 콤티를 그려야 하고 또 스크립트라는 걸 써야 해요. 스크립트 쓸 때도 보통 종이로 쓸 때는 너무 많이 종이가 필요해가지고 아이패드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 파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외장하드랑 줄이어폰, SD카드 리더기를 다 들고 다녀요. 편집할 때 저희가 노트북으로는 에어팟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데스크톱은 보통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어폰이 항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조금 이거는 제가 물캡인데요. 하필이면 제가 색깔을 조금 튀는 것 같고 물캡은 제가 밤샘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교시 수업을 떡진 머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떡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볼캡을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장선으로 세안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안 도구를 또 챙겨 다니는데요. 또 밤샘 작업을 하게 되면 집에 갈 수 없어서 세수를 해야 하잖아요. 세수하고 양치를 해야 돼서 피부 닦이면 안 되니까 다 나올 거 아닙니다. 네, 비슷하죠? 그리고 저희 보면은 친구들이 화면을 되게 많이 봐요. 컴퓨터 화면을. 그래서 블루라이트 사단 안경 꼭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지갑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다녀요. 저희는 카메라 같은 걸 세팅을 할 때 꼭 슬레이트에다가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릴 때 저희는 동전을 사용해 돌립니다. 왜냐면 손톱으로 하면은 손톱이 깨져요. 이게 100원은 보통 많이 들고 다니고 500원 들고 다니면 이제 좀 부자다 약간 이런 거 장난식으로 저희끼리 얘기도 해요. 네,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회 활동하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요. 제가 좀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서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되게 빠르게 배우실 수 있어서 꼭 숙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학회 활동이 먼저 가장 큰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이컴은 학회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과예요. 총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광고 제작 학회 프레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상 제작 학회 알케미스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능 잡지 제작 학회 카널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면접 없이 원하는 학회를 지원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학회 활동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면은 되게 재미도 있으실 거고 얻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회 활동은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려요. 물론 개인 장비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없더라도 충분히 촬영하시는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학과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과 학생회비를 내시면은 그 납부자에 한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원하실 때 빌릴 수가 있어요. 이컴 SNS에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물론 가지고 다니면서 편집하기에는 고사양 노트북이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사양 아니고 그냥 산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노트북이 되어도 한 5분 내외 간단한 편집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영상의 크기가 크다 그런 거는 실습실이 있어요. 실습실에 가시면은 컴퓨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 하나 차지하셔서 영상 편집하시면은 무리 없이 노트북 꼭 고사양 아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사에 새로 아이맥 8대도 들어왔어요. 아이맥 8대가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더 수월하게 편집 가능하실 것 같아서 꼭 무리해서 고사양 노트북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이랑 국제정치학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랑 그런 흐름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날로 급변하는 국내적 그런 정세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각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트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정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사상,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정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 정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안보,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런 다양한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활약하는지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세부 전공이고요. 두 번째 비교 정치는 정치 이념부터 그리고 실존하는 정치 제도까지 각 나라의 정치적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한국 정치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기여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사상은 정치학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사상과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동서양 그리고 시대별로 비교하고 공부하는 그런 세부 전공입니다. 오우 되게 무거운데? 먼저 제가 대학생이자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 관련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제 명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요. 통성명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항상 좀 여러 개 들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이거 반지 아니고요. 배지예요. 의원 배지. 그래서 지방의원이랑 뭐 국회의원이랑 배지가 모양이 살짝 달라요. 저는 지방의원 중에서도 기초의원이고 기초의원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흰색으로 의회라고 써 있어요. 우와 이렇게 신기해요. 이거는 의원 신분증인데요. 공공기관 시청이나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 가면은 자기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바꿔서 폐용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이걸 내면은 출입증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민원 수첩인데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서 소통하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적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아날로그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볼펜이랑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의회에서 일하는 그런 서류. 이번에는 대학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노트북이에요. 필수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공 사정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근간이 되고 정외과에서 근본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 학생증인데 이제 이거 쓸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되게 많네요. 막 뷰러 그리고 틴트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립밤도 전반적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손등도 항상 그리고 에어팟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이기 때문에 지갑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타민티예요.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학업이랑 직장 일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좀 과로하고 무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석증에 걸렸어요. 피검사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낫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또 하루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모의국회 활동이 가장 우리 정외과만의 대표적인 학술적이고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과 학생들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제로 연기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관심 있는 법안이나 만들고 싶은 그런 법안들을 직접 제작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결과적으로는 실제 국회의원한테 전달까지 하는, 그래서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과 다닌다고 하면은 무조건 한마디씩 듣는 질문. 너 정치인이나 전신이냐? 이런 질문 꼭 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정치인 돼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정외과라고 해서 정치인이나 외교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회 전반적인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과예요. 뭐 언론사 기자나 뭐 공무원, 그다음에 변호사, 외교관, 국제기구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진로를 많이 찾아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선 한아름이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정치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랑 현실 정치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랑 그런 이어주는 그런 학회예요. 선배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저 같은 지방의원, 그 다음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랑 그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치에 관련된 그런 심적인 장벽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 인하대 정외과만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올빼미 가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모두 밤샘을 기본으로 깔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너무 많긴 한데 저는 대딩과 직딩 그 사이 어딘가 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상당히 오묘하게 걸쳐져 있어요. 우선 이번에 입학하시는 새내기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입학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시는 예비 E9 분들도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컴과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 활동 그리고 학술직 등등 진짜 정말 많은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꿈을 실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을 미디어로 펼쳐내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회 현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 한쪽에 치우치고 편향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널려있고 그런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외과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융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미래 후배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외과에 몸을 담고 있는 후배님들 기죽지 마시고 우리 정외과 취업 못한다는 얘기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자신감 갖고 앞으로 꿈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연락 주세요.